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는 비상교육 영어사업단 소속 잉글리시아이 인천 북부 본부장을 하고 있는 김돈입니다. 교육사업에 한 20년 정도 몸을 담은 것 같아요. 더 어린 시절에 20대 초반부터 뭐 학습지 선생님 이런 거 해서 교육일은 거짐 이제 30년 가까이 하게 되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교육, 사교육이지만 교육사업에 몸을 담고 싶어서 학원 사업을 시작한 게 한 1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제 조그만 학원부터 200평 되는 대형 학원까지 성장시키는 과정에 많은 노하우가 축적이 됐고 그 노하우들을 혼자만 공유하기 너무 아까워서 각각의 회사들이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영어 학원에 지사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지사라는 일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던 학원 사업하면서 축적된 노하우와 시스템화되어 있던 것들을 프랜차이즈 회사가 제공하는 컨텐츠랑 함께 원장님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일을 지금 한 거의 10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비상교육 잉글리시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친숙하게 하고 잘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초등학교 영어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교육 시작하게 된 것도 벌써 15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긴 시간이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교과 과정들을 거치고 고등학교까지 10년의 교육 과정을 해서도 영어를 원활하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드문 것 같아요. 그만큼 영어가 우리 아이들한테 쉬운 그런 언어도 아니고 쉽게 다가오는 과목도 아니고 그런데 한 가지만 딱 얘기하라 그러면 꾸준함이죠. 네. 그리고 끊임없는 노출, 네, 반복. 그게 축적이 된 아이는 정말 성인이 됐을 때 본인이 필요한 시점에 시험 보기 위한 영어라든지 여행을 가기 위한 영어라든지 유학을 가기 위한 영어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공부를 집중했을 때 성과가 나오는데 노출량이 안 됐던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 다시 학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영어라는 그 과목, 영어라는 언어를 좀 더 효율화시키는 게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변화된 세상, 그리고 변화된 세대 아이들 저희가 보통 지금 아이들 G-Generation이라고 하잖아요. 얘네들한테 정말 적합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영어 교육 방식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뭘까를 거짐 한 최근 한 5년 동안 너무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부하고 연구해보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방향성이 보여요. 일단은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 자체가 바뀐 거죠. 기존에는 학원을 가서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주입해주는 방식으로 영어를 습득하고 그걸 표출했어요. 근데 좀 더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디지털 네이티브화 되어 있는 아이들한테는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학습을 통해서도 영어가 습득이 가능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거를 홈스쿨링을 통해서 엄마들이 또 지도가 가능한 가족 단위 세대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학원 사업이 더 이상 학원을 통해서 더 이상 아이들이 영어를 배워가는 게 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은 물론 여전히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건 학원을 통해서예요. 당분간은 그럴 것 같고 그걸 능가해서 아이들이 좀 더 진정한 구현할 수 있는 스피킹이 되고 라이팅이 될 수 있는 영어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버전의 영어 학습 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제가 지금 다른 저희 멤버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구하고 하는 비욘드 스쿨 안에서 조금 이제 구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일단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단위로 오픈되어 있는 오픈소스들 학습할 수 있는 거 모기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을 좀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딩이나 이런 것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기초 단계부터 저도 코딩 쪽에선 저도 문외한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 코딩을 접근하는 것들을 학습해보고 현재로는 제가 한 두 개, 세 개 계정을 통해서 오픈소스 되어 있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프리로 된, 그러니까 뭐 비용 안 드리고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코딩 조금 배우고 있고, 막 이제 애기 단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학습하는, 인터넷으로 학습하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면대면, 사람들이 모이는 네트워킹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인터넷 카페나 이런 데서가 아니라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네트워킹, 오프라인 상에서의 만남들이 자주 일어나고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어요. 근데 저희 동네는 굴포천이라는 생태 하천이 흐르고 있거든요. 주변의 환경들은 정말 생태 하천 같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어느 날 현수막이 딱 붙었는데, 굴포천을 환경을 좀 좋게 하기 위한 자원봉사단이 한 달에 한 번씩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본 게 얼마 안 됐고, 첫 미팅은 지나갔고, 다음 달 미팅에는 저희 아이와 함께 나가보려고 하거든요. 물론 가보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안 가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서 한번 가보려고 하고, 저조차도 그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미팅이나 네트워크 모임에 참여를 먼저 해봐야지 지역에 대한 관심도 갖고 발전에 조금이라도 일조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부터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해요.